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잦은 비로 습도까지 높다 보니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게 시민들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집에 네.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비 때문에 막 이게 진짜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고 정말 힘들죠. 네. 한여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천안시가 스마트 승강장을 대폭 확대해 설치했습니다.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했는데 기존 승강장의 3배 정도 크기로 승강장 길이만 36m에 달합니다. 특히 6m 길이의 밀폐형 공간에는 시원한 에어컨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장치도 설치됐고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와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도 설치됐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감사해요. 햇빛에 있다가 이런 게 생기니까 에어컨까지 있어갖고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천안시는 올해 5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7곳의 시내버스 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반 승강장보다 설치비와 유지비는 많이 들지만 기후변화로 무더위와 폭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하반기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많은 학교 주변 시내버스 승강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승강장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